무한 양행입니다. 매수 가격 158,100원. 아, 이 매수가가 높은데요. 비중도 40%입니다. 진단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유유. 악재가 있어서 떨어지는 건지 대류 소멸은 아닐 것 같은데 말이죠. 걱정이 크네요. 유한양행이 그전에 주가 상승이 워낙에 컸고요. 그 가운데서 16만 6천 원대 고점 찍고 지금 좀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아, 이거 끝난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정말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아무래도 들어갔던 주가 레벨이 높고요. 비중도 너무 많으니까 지금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걷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알아볼게요. 도모가님, 유한양행입니다. 아, 이거 매수를 좀 뒤늦게 하신 것 같은데 비중도 많으세요. 유한양행 여기서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유한양행이 워낙 좀 높게 들어가셨네요. 지난번에 이제 벌써 뉴스 나오고 나서 8만 원대부터 지금 두 배가 뛰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유한양행의 향후의 전망에 대해 가지고 뭐 밝은 전망들이 많이 있죠. 뭐 지금 이제 그 레이저티닙은 사실 이제 점유율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랭라자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아직까지는 좀 많이 남았다. 올라가려면은 또 이번에 뭐 라지클루제 미국 출시 마일스톤 수령한 건도 있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얘기들은 많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8만 원대에서 16만 원까지 올라왔으면은 이제 뭐 살려는 사람보다는 팔려는 사람들이 예, 많겠죠. 그리고 이 부근에서부터는 이제 아무래도 눈치 보기가 시작될 거고요. 정말 이 이후에도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을까? 또 모멘텀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과연 그런 모멘텀들을 시장이 알아줄까에 대한 그런 이제 물음표들이 많이 생길 만한 구간입니다. 딱 16만 원이. 근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매수를 하셨고 또 특히나 거기에서 40%를 한 방에 그냥 매수를 해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죠. 그래서 유한양행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가지고 이제 마일스톤 수령 부분들이 있고 뭐 레저티닙도 이제 다른 나라들 이제 각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수령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마일스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있을 텐데 근데 3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왔어요. 3분기 때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50%가 그 컨센을 상회를 했으니까 너무 잘 나왔죠. 근데 과연 이 정도의 이번에 마일스톤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잘 나왔는데 과연 그 이 정도의 서프라이즈를 앞으로도 계속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은 들죠.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는 오히려 재료 노출성으로 지금 밑으로 좀 빠지고 있는데요. 한 번에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17만 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한참 동안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걸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간 조정이 만약에 그 길어질 경우에는 기간 조정 기간 동안에 만약에 어떤 특별한 뉴스가 없을 경우에는 기간 조정 이후에 오히려 하락을 또 해줄 수도 있어요. 12만 원까지 하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수급적인 꼬임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은 15만 5천 원 이상 올라가게 된다면은 일단 거기서 비중을 확 줄이십시오. 40%신데 비중을 10%만 가지시고요. 그 유한양행은 앞으로 뭐 어디에서 사시든지 간에 비중을 20% 이상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15만 5천 원까지 올라가면은 비중을 10%만 남기시고 비중을 줄이세요. 그리고 비중 또 마지노선도 있습니다. 10월 2일에 저가입니다. 13만 9천 원 깨지게 되면은 여기서도 비중을 10%로 확 줄이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뭐 물타기를 어디서 할지는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박스권 정도 16만 원에서 13만 원 사이에 박스권 정도를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도의 대응을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은 어디에서 비중을 먼저 줄여놓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박스권 달릴 때 나중에 비중을 또 추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 줄이는 구간 15만 5천 원 그리고 마지노선 13만 9천 원이 깨지면은 비중을 10%로 줄인다. 요 생각 일단 해놓으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십시오. 자, 유한양행 지금 채팅창 보니까요. 셀리님께서도 유한양행
내가 매수하니까 떨어져요. 아이고. 이런 분들 아마 근데 진짜 많을 겁니다. 아, 워낙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고 대표적인 전통의 제약사니까 따라가셨던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았을 텐데 아, 그래서 많이들 지금 귀 기울여서 들으셨을 거예요. 13에서 16만 원대 이제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면 어떻게 비중을 좀 덜어낼 수 있을까? 비중 조절에 대해서 신경 써서 앞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유한양행 살펴드렸습니다. 네.